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비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수바도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 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래 떨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뭘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세계 3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종행하며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고 재차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오죠.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바다 이름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때 건너는 바다 뭐라고 하죠? 에게해라고 합니다. 이지안 씨라고 하는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는 물론 큰 수역 지중해의 일부입니다만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에게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자기가 비전을 받고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에 내려와서 헬라는 이때 고린도 아테네 지역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오는데 배 타고 닷새가 걸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빌립보가 나오고 드로아가 나오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성이고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아시아 대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를 머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던 날 언제로 나옵니까? 안식일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로 나오죠. 안식일은 토요일.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날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가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들이 언제 모여서 봉헌을 하는가 하는 그 날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즉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느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날 언제로 나옵니까? 매주일 첫날이란 말이죠. 안식일 토요일은 마지막 째 날, 주일은 한 주의 첫날.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8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자기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주의 음성을 들은 날 언제라고요?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이 일주일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 말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한 주의 첫째 날,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일날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곧 월요일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이라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욕과 열망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오래 전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조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 청년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고였어요. 유두고. 유두고가 너무 저녁 늦게까지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글쎄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큰 사고죠. 정말 불상사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청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상당히 아주 자세한 묘사 아닙니까? 바울과 성도들이 모인 그 집에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환하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러했겠지만 워낙 등불이 많이 켜지니까 열이 나서 아마 유두고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9절 말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이 자세가 또 문제가 되는군요.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도가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뭐 큰 사고가 난 거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도 계속 바울은 또 설교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떠났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유두고가 이렇게 졸았을까? 졸음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현상 아닙니까? 졸음이나 수면이나 다 몸과 관련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두고가 그날 밤에 설교를 너무 장시간 듣다가 졸음이 오기도 했겠지만 그날 과로하지 않았을까. 뭔가에 바쁜 일이 있어서든 자기가 골몰이 행하던 일이 있어서든 너무 그가 과로한 까닭이 아닐까. 아니면 그날 저녁에 과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졸음과 수면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음식, 과로, 또 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졸음을 쫓으려고 해도 과식하면 졸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현상으로 졸게 됩니다. 또는 너무 과로하면 천하장사라도 과로하면 졸게 돼 있죠. 또 아무리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며칠 밤을 세웠다면 졸음에서 그 수마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려면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길을 닿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미국 강단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렸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는 음식을 연료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가 공급돼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음식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연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활동한 일이 없는데 음식을 많이 신체에다가 저장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위한 연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침은 뭐 같이 먹으라고요? 아침은 모슴같이, 점심은 황제같이, 저녁은 누구같이 먹으라고요? 저녁은 거지같이. 저녁 때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많이 먹으면 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일할 모슴처럼 든든히 먹고 점심은 황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야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아침은 거지처럼 먹고 점심은 머슴처럼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어요?
저녁은 황제처럼 먹다 보니까 유두호처럼 졸기가 십상입니다. 음식이 절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과로하면 아무리 졸음을 주체하려고 해도 주체하지 못합니다. 수마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잠을 적게 자든지 너무 잠을 또 많이 자든지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고 하죠. 얼마 전에 나온 의학 보고에 따르면 사람이 수명이 너무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가 정상적인 수면 시간인데 너무 잠을 많이 자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자면은 오히려 생명의 수환이 단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졸음 문제는 신체적인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졸음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알맞게 먹고 또 일을 해도 과로하지 않고 절제하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했으니까 수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졸음과 잠의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 또한 과로 또한 수면 문제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졸음, 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유도란 청년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다가 수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영적으로 잠에 취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로 그 영혼이 잠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예배 시간에 희한하게 그 정신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졸음과 수마 때문에 도무지 말씀을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이유가 바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영혼에 병이 들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도 졸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까지도 졸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유도란 청년이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정말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내 인생도 개인적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고 수마가 나를 휘어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말씀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 가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수마에 휘둘리게 만드는 세 가지. 방탕함, 절제 못하는 거죠. 경성하지 못한 겁니다.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도 그러하고 내 개인이 인생도 그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깨어 주님을 바라 배웠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자다. 피파야 수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자기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베푸신 말씀 받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절제하고 경성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잠에 취해 수마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 경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경성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